이제 제 5인격 끝났으니까 몰라 스팀이 날려나? 키보드로 하는 게 더 낫겠지? 프리스타일 요거 아 맞다 테크니카 스킨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크니카 스킨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갈까요? 시스템에서 일단 저번에 하고 있던 거는 소녀전선 스킨이었어요. 소녀전선 나왔을 때 요 스킨이었는데 오늘 딴 걸로 한번 테크니카 2 한번 봅시다.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둠칫둠칫 하는 듯한 느낌이네? 그리고 화려하다! 빨주노초판 하고 프리스타일로 해서 테크니카 곡 전부 들려드리고 웬만하면은 노래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조금 낮은 걸로도 해볼게요. 낮은 거 약간 난이도 낮은 거 내가 깰 수 있는 걸로 해서 첫 번째 곡부터 차례로 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웨이브라는 곡이네요. 다섯 개로 할게요. 다섯 개로. 뭐 예를 들어서 세 개랑 여덟 개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세 개짜리 하고 하는 걸로. 순차적으로 첫 번째 곡이고요. 엄마야.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아이고야. 이거 되게 난이도 높게 하면은 되게 재밌겠는데? 하지만 나는 불가능하다 아직은. 이것도 좀 바꿔봐야겠다. 뭐 있을 거 아니야. 새로운 그거. 이걸 뭐라 하지? 옆에 테두리 있는 거랑 치는 거랑 아 스킨 노트?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조금 잘하는 것 같아. 저번에 한번 할 때 아예 안 되더라고요. 진짜 다섯 개짜리도 막 못 깨고 그러던데 오늘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좋았어. 블러드 트레이 가는 김에 다음 두 번째 곡 가기 전에는 이것도 바꾸고 가볼게요. 스킨이랑 이것도 여기에서 옵션에서 기호 디투? 이게 새로운 기호인가? 테크니카 전용 기호 오블리비언 BS 포터블. 방금 그게 처음 보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D2. 아, 요건가 보다. 두 번째 노래 갈게요. 근데 애초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노멀이 별 6개야. 잘 해보겠습니다. 깨볼게요. 이번 DLC는 조금 난이도가 있나? 아, 귀여워. 헐. 이거 뭐 같은지 알아? 이거 내려오는 노트가 그 막 공 같은 거 굴려가지고 블럭 깨는 게임 있잖아. 그거에서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이야. 야옹잉?
알약 컨셉이구나. 알약 컨셉이네. 그쵸? 밑에 막 의사 막 이런 약이랑 있는 거 보니까 알약 컨셉이다. 이번 테크니카가 혹시 예전 거야? 아니면은 이번에 새로 싹 다 새로 나온 거야? 그림만 봤을 때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 그림인데?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 10년 전에 나온 거? 그래픽만 봤을 때는 별로 10년 전에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케미치! 케미치 불편하네요. 최종! 그래픽만 봤을 때는 10년 전 게 아닌 것 같아. 4개짜리로 가겠습니다. 4개짜리 노래를 좀 더 잘 듣기 위해 7개 자신 없거든요. 번이다운. 10년 전이면 언제지? 2008년인가? 맛이 이런 젠장. 소리 혹시 너무 큰가요? 소리 너무 커?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 확실히 저번이랑은 컨셉 자체가 확 다르다. 저번에는 약간 조금 그나마 일렉트로닉한 느낌 살짝 있고 좀 클래식한 느낌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로는 아, 좋아. 좋아. 아, 맞다. 여러분 나 이거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이제 제 5인격 끝났으니까 아, 손절까진 아니고 더워서 이렇게 해서 가발이랑 가발 어때요? 이것도 나름 그래도 잘 어울리고 귀엽죠? 가자. 요거는 하드로 갈게요. 하드로 가자. 내가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 같아. 아이돌이구나.
목소리가 되게 딱 귀엽다. 조금 쉬운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좀 잘하나? 이게 별 6개짜리라고 하기에는 살짝 쉬운 감이? 되게 쉬운 느낌인데요? 다 다음 거 해보면 안다고? 한 시간 잘 거, 네 시간 작가서 세 분 귀엽네. 아유, 경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다섯 개짜리였나? 아, 다섯 개짜리였구나. 요거는 아홉 개짜리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건 또 너무 쉽고, 극과 극이네. 하드 한번 해볼까요? 아홉 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드. 죄송합니다. 편곡이에요. 아, 진짜 어렵긴 어렵네. 오, 깼어! 깼어, 깼어. 근데 너무 헷갈리긴 헷갈린다. 이야. 블러드 트레일 다시 나지 말아야지. 심지어 브레이크도 별로 없는데? D2. 노멀이 애초에 7개짜리네요. 이게 메인 곡인가 보군요. 이번 지금 기어랑 노트가 요거 곡에서 나온 거인 것 같네. 가봅시다. 가자.
못 치겠다.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 이거 어떻게 쳐? 이거 나 죽겠는데? 깼네? 어우 씨 진짜 빠르다. 이야 그 다음 노래 드림 오브 윈즈. 다섯 개짜리로 가볼게요. 다섯 개짜리. 아니 조금 쉬운 것 같아. 조금.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시청하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아 애플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자 맞추는 노래 나오잖아. 이상하게 긴장돼. 혼자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저 박자 불편할까봐. 나 이런 노트 좋아해. 다섯 개짜리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재밌겠다. 너무 쉬운데? 자만. 너무 쉬운데요? 아, 이번 테크니카가 살짝 쉬운 것 같아, 진짜로. 블랙스케어 이런 거는 다섯 개짜리도 되게 어렵잖아요. 테크니카는 다섯 개짜리가 굉장히 쉬운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듀얼 스트라이커즈. 아 대신 막 3개, 4개짜리가 별로 없고 좀 기본이 좀 5개부터네? 그쵸? 다른 것처럼 2개, 3개 이렇게가 없고 좀 내 수준이네. 내가 5개, 6개를 하잖아요. 이번 컨셉 뭔지 알 것 같아. 2008년쯤에 한창 뭔가 이런 류의 느낌의 곡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 약간 락, 메탈 이런 데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까비 까비 아깝다.
7시 30분에 일어나야 된다고? 밤새고 가자. 어? 이터널 판타지 윤희의 꿈. 이거는 조금 쉬운 거네요. 두 개랑 다섯 개짜리. 다섯 개짜리. 하드로 가야겠다, 이거는. 윤희의 꿈. 그래픽 이쁜데? 헐! 그래픽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니노쿠니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게, 퀄리티 좋아 보이는데? 속도를 좀 바꿔달라고? 카테고리 말고 오리지널에 새로 나온 곡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리지널에 한 곡 더 나왔다고? 리스펙트 말씀하시는 건가? 리스펙트? 아이고 미안. 옷이 신부 웨딩드레스 같은데? 그림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체인데? 아! 미안합니다. 그림체 되게 이쁘다. 이거 테크니카 2요, 2. 테크니카 2. 그림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왜 사과하냐고요? 노래 들려주는 시간이라서 처음에는 람 캄파넬라 누라바? 개피 소년님 치킨하고 동생님 고마워다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거는 노멀로 가겠습니다. 노멀. 뭔가 새콤달콤 광고 같다 꼭 색깔이. 어? 이 노래 유명한 클래식 곡 아닌가? 오투잼 생각난다. 오투잼에 이런 류의 느낌 있었던 것 같아. 클래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많으면 좋겠다. 막 예를 들어 아, 그 뭐지? 이거랑 비슷한 건데 무슨 행진곡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은희님 17개월 고등학생 고마다냐? 어? 고마워요 은희님 감사합니다. 어
이 노래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나 이런 거 좋아. 나는 러브러브한 느낌. 아, 어려운 거는 웬만하면은 지금은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테크니카 2 곡이 새로 이번 오늘 출시돼가지고 그 이제 노래 들려드리는 용으로 지금 좀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곡은 나중에 따로 할 때, DJ 맥스 그냥 심심해서 가져올 때. 오, 괜찮다. 내가 치는 대로 나오는 거 좋아. 가자. 안 놓쳤다. 다행히 나도 뭔가 내가 말해놓고 놓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모노사이드? 아이고 모노사이드는 노멀로 가볼게요. 다섯 개? 기본이 거의 다섯 개라서 좀 다섯 개 이상 못 치시는 분들은 이거 DLC 사시면 안 되겠네? 오늘 중간고사 보는 고2입니다. 라디오 모드하고 듣고 있는데 집중 잘 되네요. 품사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불변어와 가변어가 있고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중간고사 아직 안 끝났어? 그림이 뭔가 좀 무서워. 귀신 같아서 무서워 그림. 아 무서워. 노래는 좋네. 풀콤보 노려보자. 귀여워 구동이 고마다냐? 아우 포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엄마나 엄마나. 그 다음에 노바 미스터 펑키 리믹스 다음 곡이네요. 요거 갈게요. 노바 아니에요? 노바 미스터 펑키 리믹스. 별 몇 개짜리였지? 갑자기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다가?
풀콤보 가능? Come on, y'all, show me what you got. 헷갈리지 마. 헷갈리지마! 세곡제 저기 풀콤보인가? 좋아요. 어 뭐야 보상에 메모리 오브 비치가 떴는데? 그 다음에 푸딘 업. 하드로 가겠습니다. 하드로. 뭐 그러게? 누가 부른 노래지? 목소리가 진짜 도끼 같아. 근데 옛날 거 아니야? 옛날 거니까 아니지 않을까? 옛날 거니까 도끼가 부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풀콤보 가보자. 뭐야 진짜 사람이야? 아 시선이 자꾸 저쪽으로 가. 공지당할 만한 건 안 나온다고요? 나도 보고 싶었는데 뭐 스케이트를 한 것 같은데 실사인 것 같은데 실사 맞죠 사람이? 퍼즐러 와 극과 극이네. 노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색깔이 화려한데? 그림체가 그거 같아. 그 주니어 네이버 화장 시켜주기.
이러다 나 진짜 망콤보 가는 거 아니야? 망콤보 하면 업적 같은 거 있나? 그 2억 물고 나 진짜 망콤보 가봄. 와, 망콤보 정도 가면은 업적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올콤보 하니까 그 뭐 뮤비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아, 망콤보 업적 있어요? 별 6개인데? 별 6개인데? 레이지 오브 데몬 가보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태지씨 노래 같아. 어어어. 아깝다 망콤보. 나중에 망콤보 한번 업적 따기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다음은 Say It From Your Heart 요거 가볼게요. 오, 요 밑에 거 노래 내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 뭔가 음이 약간 조금 이상해 보였는데. 아! 아, 좀 더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됐었는데. 이 노래 괜찮다. 코드 누르는 재미가. 내가 누르는 대로 되는 것 같아서 좋아. 이 노래 괜찮네요. 뭔가 빰, 빰 할 때 나는 내가 동시에 누르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In it from your heart 기억해놓겠습니다. 아, 하나 브레이크네? 아깝다. 그 다음에 오! 크림 대딱이요. 크림 짱 귀여워. 귀여워. 난 오른쪽.
어머 어머, 앵커가 저렇게 이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니테일이다. 쟤네 둘이 뭔 사이야? 친구야? 둘이 뭔 사이? 아, 스튜어디스는? 아, 스튜어디스인가 했는데 한 명은 간호사인가? 아, 직장 동료야? 그 다음에 다음 노래 갈게요. 잠깐만. 됐다 됐다. 더 길티 7개 도전? 도전 7개 도전 천바용? 뭔가 헬싱 생각나기도 하고 아닌가? 개패커스? 잠깐만요, 이 노랫소리에 묻혀서 도넷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림체 되게 마음에 든다. 애니메이션 같아. 여러분 재밌네. 아니 이런 함정이? 괜찮네요. 괜찮아. 마지막에 함정인데? 아, 브레이크 하나 아깝다. 야, 근데 브레이크가 하는데 B야? 그 다음에 토르? 야, 미쳤다. 야, 이거 몇 개짜리야? 14개짜리? 일단 저는 5개짜리 응애모드 할게요. 응애모드. 사실 뭐 5개짜리도 응애모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노래 난이도에 보면 응애네. 토르 아 젠장.
뭔가 얼마나 큰 세게 나오려고. 근데 이거 저번에 있는 노래 아닌가?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거 있는 거죠? 아. 더 어렵게 해서 나온 건가? 박자 맞춰라. 태세들 불편해한다. 어렵겠는데, 나중에 저게 난이도 높은 거 하면은 진짜 어렵겠는데? 와. 다섯 개는 그냥저냥 할만하네요. 나? 아니야, 나 원래 다섯 개짜리는 했었어. 다섯 개짜리는 원래 했었는데 실력이 좀 늘기도 했어요. 트립 요거는 맥시멈으로 갈게요. 트립 좋을 것 같아 노래. 오, 또 섹시하네요. 어, 뭐야, 막. 3D처럼 움직이네? 커플 이야기인가요? 퀄리티 좋은데? 오, 뭐야? 엄마야, 안 놓쳤나? 그린본이라고. 아, 놓쳤다. 이런 젠장할. 넷플 콤보.
예쁘다 캐릭터. 젠장할. 커플 다 깨졌으면. 뭐야? 함신? 방금 한심이었고 함신이었어. 뭐가 나왔는데? 햄신이었나? 다음 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냐? 슬라셔? 슬라셔? 요거는 하드로 가볼까? 8개짜리 한번 가볼게요. 8개짜리 슬래셔? 슬래셔인가요? 슬래셔? 8개짜리 될지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풀림체 만화처럼 나온 거구나.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노래네요. 아 와이믹스라는 와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리스펙트 하나 추가됐대요. 그거까지 한 번은 마지막이네요. 와인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봐. 별의 별 걸로 다 나오는구만. 놓치지 말란 말이야. 난 근데 원곡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허 어허허허
원곡이 조금 더 나는 마음에 드네. 뭔가 그 약간 뽕짝 같으면서도 좋은. 잠깐만요, 이게 전에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네? 끝나고 한번 읽어볼게. 라이브 버전이 더 기다렸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